A10과 A7을 고민하신다면 스마우.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의 끝판왕인 갤럭시 탭 S7 플러스, 가격도 끝판왕인데요. S펜을 이용해서 필기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아주 고성능의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어마무시한 가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아이패드와는 달리 태블릿에 특성화된 앱이라든지 태블릿 전용으로 나오는 앱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편이기에 아이패드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그만큼 높은 편은 아닌데요. 그래서 비싼 태블릿을 사더라도 대부분은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큰 화면으로 보는 정도로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10만원대의 아마존의 파이어나 저렴한 중국산 태블릿을 구매해서 가성비를 챙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하지만 직구한 제품인 만큼 AS를 받기 힘들어서 고장이 났을 때 수리받기도 힘들고 전파법에 위배되는 만큼 중고거래도 불가능해서 한번 구매하게 되면 나중에는 처분하지 못하는 뇌물단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 편하게 당근당근 평화롭게 중고거래도 가능하면서 AS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삼성의 보급형 태블릿 두 종을 비교해드려볼까 하는데요. 하나는 작년에 출시된 갤럭시 탭 A10.1, 다른 하나는 얼마 전에 출시된 갤럭시 탭 A7입니다. 이제부터는 간단하게 A10, A7이라 말씀드릴게요. 삼성 제품인 만큼 가격은 30만원대로 저렴한 편은 아닌데요. A10은 와이파이 버전과 LTE 버전 두 가지로 출시되었고 와이파이 버전은 30만 3천원에 구매 가능하고요. A7의 경우에는 LTE 버전만 출시되었기에 통신사를 끼고서 구매가 가능한데 출고가는 35만 2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A7은 아무래도 매달 통신료를 납부하면서 사용해야 하기에 A10과 A7 중에 어떤 것을 구입할지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두 제품의 차이점에 중점을 두고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성능인데요. A10은 삼성의 엑시노스 7904, A7은 스냅드래곤 662 프로세서를 사용했는데 벤치마크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빅벤치5의 싱글과 멀티 그리고 3D 마크의 그래픽 점수 모두 A7이 A10을 월등히 앞섰습니다. A10도 사용면에서는 큰 불만은 없었지만 A7과 비교해서는 확실히 A7 쪽이 더 부드럽고 버벅임이 덜한 느낌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게임을 돌리거나 영상을 보고 인강을 보면서 공부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용하면서 발열을 느끼지도 못했고 15분간 진행된 스로틀링 테스트에서 두 제품 다 CPU의 성능이 87%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램의 경우에는 둘 다 3GB 램이고 요즘 추세를 생각하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A10은 기본 32, A7은 기본 64GB 저장 공간을 채용해서 A7이 기본 저장 공간은 2배 더 넉넉하지만 어차피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해서 공간 확장은 가능하기에 저장 공간은 제품 선택에 있어 크게 신경 쓸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선택에 있어 중요한 디스플레이인데요. 30만원대 제품인 만큼 LCD를 채용한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가까이 보더라도 픽셀이 느껴지지 않고 선명하고 시야각도 좋은 편입니다. 다만 A7과 A10을 나란히 놓고 웹페이지 화면을 비교해보면 A10이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지 않았음에도 A7에 비해 누런 화면인 것을 알 수 있고요. 해상도의 경우에도 A7이 A10보다 더 높고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이긴 하지만 A7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독성이 좋았습니다. 다만 영상 시청 시의 몰입도 면에서는 가로 화면에서 상하 베젤이 더 얇은 A10 쪽이 더 좋았는데요. 10.4인치의 A7은 10.1인치의 A10과는 상하 베젤이 많이 두터워서 살짝 구라 베젤의 스멜이 느껴집니다. 스마우. 그리고 A7이 5:3 비율, A10이 16:10 화면 비율로서 두 제품 모두 영상 시청 시에는 위아래에 레터박스가 생겨 화면을 꽉 채우지 못하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배터리는 A10은 6150mAh, A7은 7040mAh 내장 배터리를 채용해서 A7 쪽의 사용시간이 확연하게 높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유튜브 영상을 최대 밝기, 최대 볼륨으로 연속으로 재생하는 실험 결과 A10이 7시간 24분, A7이 7시간 51분으로 배터리 용량의 차이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확연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15W 고속 충전으로 완충하는 데에는 A10은 3시간 31분, A7은 4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됐고요. 더군다나 데이터 통신을
켜두고 측정한 실험에서는 A7은 5시간 3분의 유튜브 재생 시간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데이터 통신은 끄고 사용하시는 게 뭐? A7은 배터리 용량은 늘어났고 전체적인 크기는 A10이 더 작지만 A7의 무게는 467g, A10은 485g으로 두께도 A7이 7.0mm로 더 얇아서 두 제품 간의 무게 차이는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성능이나 디스플레이, 배터리 외에도 A7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있는데요. A10의 경우 가속도 센서 하나만 있고 가로화면 기준으로 한쪽 편에 쏠린 두 개의 듀얼 스피커인데 반해 A7은 가속도 센서 외에 자이로, 지자기, 그리고 조도 센서까지 있어서 해당 센서를 사용하는 게임을 플레이하시거나 자동 화면 밝기 옵션을 원하는 분이시면 무조건 A7을 구매하셔야 하고요. 더군다나 A10은 스피커도 가로화면 기준으로 양 사이드에 각각 두 개, 총 네 개의 쿼드 스피커가 탑재되어서 영상을 볼 때 음질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둘 다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지만 A10의 스피커가 어딘가 꽉 막힌 답답한 소리가 들렸다면 A7의 스피커는 막힘없이 꽤 준수한 사운드를 들려줬고요. 뭐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시거나 3.5mm 이어폰 잭으로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스피커 자체에 있어서는 A7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더불어 A10에는 없던 얼굴 인식을 통한 잠금 해제 기능이 A7에는 탑재된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다만 카메라의 경우 풀 HD 영상까지만 촬영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물론 태블릿으로 사진을 찍을 일은 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A10은 삼성이 베트남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이지만 A7은 ODM 방식을 사용해서 윙테크라는 중국 회사가 제조한 제품을 갤럭시 탭 A라는 네이밍을 달고 출시한 제품이기에 전반적인 마감이나 디자인 면에서는 A10이 조금 더 좋다는 점이었는데요. 뒷면을 보시면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A7이 중국산 태블릿 특유의 디자인과 비슷한 형태이고 카메라도 툭 튀어나와서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불안하고요. 버튼의 눌림감이라든지 테두리 부분 등의 마감은 확실히 A10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의 브랜드 네임을 달고 나온 제품인 만큼 A7도 AS를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에 중국산 태블릿이나 아마존의 파이어가 AS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구입을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삼성만의 최적화를 누릴 수 있으면서 OS 업데이트나 사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번 갤럭시 탭 A7은 태블릿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덱스 모드를 지원하지 않은 것은 참 아쉽지만 가격대가 다소 높은 점만 제외한다면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 하나로서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10과 A7을 고민하신다면 저는 A10을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